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남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혼 소송 외에도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 무효와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하는 것입니다. 해당 방법들은 혼인 신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나 혼인 신고는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번 신고되면 이를 돌이키기 법률적으로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혼과는 달리 혼인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은 각각 청구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혼인 무효 소송은 민법 제815조에 의거해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거나 근친혼 등 결정적 사유에 해당할 때 혼인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부부로서 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전혀 없거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혼인 의사를 철회했을 때 애초에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을 때에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는 명확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만 된다면 무효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록 역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취소의 경우는 무효와 다르게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소송을 통해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취소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부터 혼인이 부정되는 것으로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는 민법상의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 연령인 만 18세가 되지 않은 자의 부모 동의가 없는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혼인 당사자가 임신한 상태라면 연령을 사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근친혼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중혼 역시 혼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혼인 상대방이 사기나 강박의 방법을 사용해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타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결혼을 하게 됐을 때도 혼인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 및 취소 소송은 사유가 분명하고 혼인 관계가 정상적으로 성립,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